네,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살포 사건과 관여한 혐의로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. 송 전 대표는 조금 전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는데요.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정래원 기자. 네,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송 전 대표는 조금 전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. 송 전 대표는 출석 직전 포토라인에서 검찰에선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법원에서는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소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월에서 4월 6,650만 원이 든 돈봉투가 국회의원과 지역 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.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 자금 총 7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는데요. 검찰은 이 가운데 4천만 원은 송 전 대표가 소각 처리 시설 인허가 관련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보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. 검찰은 금권 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송 전 대표가 차명 휴대전화로 관련자들에게 접촉한 정황 등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오늘 영장심사에서도 이런 점을 들어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입니다. 검찰은 송 전 대표의 혐의 설명을 위해 250여 페이지에 달하는 PPT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에 따라 정치적 기획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송 전 대표 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. 예, 말해준 것처럼 양측 지금 치열한 법정 공방을 앞으로 벌일 걸로 보이는데 송 전 대표 구속 여부는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? 네,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입니다. 송 전 대표의 영장심사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는데요. 유 부장판사는 앞서 돈봉투 사건으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지난 9월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건을 심리한 뒤에는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. 당시 기각 이유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거였습니다. 심사 결과에 따라 검찰과 송 전 대표 중 한쪽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.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나름대로 정당성을 확보해 수수 의원 수사에 한층 속도를 붙이게 될 전망입니다. 반대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정치적 기획 수사란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수수 의원 수사도 급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.